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주제, 오늘 여덟 번째 하려고 했거든요. 뭐냐면, 극단세력 말하는 결선투표. 동아일보 사설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사무리에서 이야기 이미 했는데, 영국하고 지금 프랑스에서 이번에 총선 어디서 했습니까? 진보, 좌파에서 이번에 승리했지요. 영국은 엄청난 대승을 했고, 노동당이.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놀라운 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도 보고 놀랬거든요. 저는 뭐, 다른 나라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전 세계가 막 극우화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데, 요번에 프랑스가 완전 극우화 돼가지고, 극우정당이 1등 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는 뭐가 있냐? 결선투표가 있죠, 결선투표. 프랑스가 결선투표가 없었으면요, 요번에 구구정당에서 정권을 차지했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결선투표가 있어가지고 구구를 막아낸 거거든요. 결선, 1차 투표에서 구구정당이 1등했고, 그래서 2차 투표하기 전에 중도 정당안과 그리고 이 진보 좌파들이 서로 연합한 거 아닙니까? 다 사퇴하고. 그래서 이번에 1등한 거거든. 그래서 동아일보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극단 세력을 말하는 프랑스의 결선 투표. 우리도 검토할 만하다. 말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100% 동경입니다. 100% 동의. 100% 동의.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총선, 대선에 결선 투표 도입해야 됩니다. 전 민주당이, 다른 이슈도 중요한데, 총선 하기 전에, 심지어 지방선거 있잖아요. 2년 후에. 지방선거건 모든 선거에 결선투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 지방선거는 아니더라도, 지방선거도 해야 돼, 사실은요. 지방선거. 특히 이런 시도지사 같은 경우, 구청장. 아니면은, 사실 그게 안 되더라면 최소한 총선하고 대선은 지금 미리 결선투표 할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7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구구정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좌파 연합이 승리했다는 거죠. 극좌파인 굴하지 않는 프랑스가 포함된 좌파 연합 신민중 정선이 182석을 얻어서 1위 했습니다. 근데 과반은 안 되죠, 과반은.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프랑스는 총선도 대선도 1차 투표와 결선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이 구구들이 정권을 차지할 뻔했는데 그때마다 결선 투표가 있는 바람에 구구의 집권을 막아왔어요. 막아왔습니다. 2002년도에 장 마리 르펜 이 구구 총수 아닙니까? 장 마리 르펜을 프랑스와 미테랑이 결선해서 이겨갖고 막은 거죠. 그리고 마크롱도 마찬가지야. 장 마리 르펜의 딸이 누굽니까? 마린 르펜. 이 여자가 마린 르펜이거든요. 이 마린 르펜한테 질 뻔했는데 결선 가갖고 2017년, 2022년에 이긴 겁니다. 이번 총선도 1차 투표 추세대로라면 구구정당이 과반에 근접하는 1위를 차지할 것이 예상이 됐는데 범여권과 좌파 연합이 후보단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양자가 돼가지고 이긴 거예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1차 때 프랑스 사람들이 추격받았어요. 구구가 너무 이기니까 추격받아가지고 그때 프랑스의 셀럽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중에 누구냐면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주장 킬리안 음바페. 음바페는 카메룬 출신의 이민자지요. 파카스 아야 나카무라. 아야 나카무라는 이 말리 출신의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마리옹 코티아르. 마리앙 코티아르는 그 굉장히 유명한 배우 아닙니까? 이 라비앙 로즈 나온 배우인데 여기는 아주 오리지널 프랑스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민자들과 이런 의식 있는 프랑스인들이 나와가지고 구구는 안 된다 말한 거죠. 구구들의 공통점이 뭐야? 구구들의 공통점은요, 지금 현재 제일 구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민자들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이민자들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 이민자 출신들의 이런 셀럽들과 이 프랑스의 의식 있는 유명 연예인들도 막 나와가지고 구반대하는 이 촉구를 막 했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했냐? 총선에서 겨우 이긴 거예요. 이긴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아일보의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다당제 상황에서 결선 투표는 표심을 결집시켜 사표를 줄여준다.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극단 세력이 힘을 얻어가는 시대에 우리도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하는데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특히 민주당은요. 사실 지금까지 진보정당들은 뭘 주장해 왔습니까? 진보는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양당제가 아니고 다당제. 다양한 목소리 필요하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그 선거법 개정 해가지고 그 옛날같이 병립형 가자 그랬잖아. 병립형은 양당제예요. 그런데 병립형이 아니고 연동형 가자고 한 거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국회에는 다양한 정당이 필요해. 그런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당제를 하려면요 반드시 결선 투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함께 가야 돼. 사실 함께 가야 돼요. 지난 대선 때 만약에 결선이 있었으면은 윤석열은 대통령 못 되는 거죠. 심상정이 몇 표 가져갔습니까? 80만 표. 윤석열이 27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심상정이 가져간 표가 80만 표거든요. 결선을 했어야 되는 거야. 결선을 안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이런 표심이 어긋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군소정당의 입장에서도 결선이 필요하죠. 사실 정의당이 욕먹을 필요가 없어요. 정의당이 뭐 민주당하고 어차피 별도의 당인데 출마해가지고 끝까지 선거 뛰는 거 이게 뭐가 잘못이겠어. 그런데 대의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역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결선이 있으면 소수정당도 끝까지 뛸 수 있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결선 투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수에서 야권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진 곳도 많이 있거든요. 보수는 단일화가 돼요. 보통. 보수는 집결이 돼. 근데 진보는 집결이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항상 피해를 보는데 총선과 대선에서 결선 투표가 있으면요. 이건 진보한테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 엄청난 의석수를 가지고 있을 때 되게 중요한 거. 이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합법적인 장기 집권 플랜의 차원에서 반드시 결선 투표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 동아일보 사설 내용 제가 100% 공감하고요. 민주당이 결선 투표제 지금 선거도 앞두고 하면 시끄러워지니까 지금 먼저 빨리 준비해 갖고 이런 것도 같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사무리가 준비한 이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원래 더 있는데 나머지 세 개는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게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